가장 무섭고 두려운 질병, 치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뇌 영양제를 먹고 나는데 이러한 뇌 영양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뇌 영양제로 잘 알려진 약은 바로 콜린에포세레이트. 사실 이 콜린에포세레이트는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일부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정상적인 사람에게 인지기능 개선이나 치매 예방에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약처럼 홍보되고 있어서 권보료 청구 단일 품목에 있어서 항암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멀쩡한 사람이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은 구역, 불면, 적개심, 신경질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과도한 용량을 오랜 기간 섭취하면 보통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식단, 양질의 수면 등 바른 생활 습관만 실천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뇌졸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뇌 기능 개선 비법이겠죠?